솔란트 모으는 법이요. 솔란트 소모처가 꽤 많죠. 뭐 스킬 레벨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, 솔란트를 효과적이고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들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공성전이나 세금 수송 참여하기. 요게 은근 많이 됩니다, 돈이. 요거 약탈이라든지 요런 거 해서 가지면은 한 번에 길드 인원에 좀 따라 다르긴 한데 최소 100만 솔란트는 벌려요. 이거 좀 너무 적은가? 제가 지금 번게 1000만 솔란트 번거 같거든요. 약탈 1회 저희 아이나르 서버는 최소 1000만 정도 벌리네요. 1인당. 굉장히 많이 벌립니다. 공성전은 참여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중립 길드시라고 하도 요거 약탈 1회당 굉장히 많은 솔렌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립니다. 네, 공성전을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성을 먹은 측에서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수성했을 때 공성하고 수성했을 때한 2000 솔란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. 2000만 솔란트.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이제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. 그런 분들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지역 이벤트 참여입니다. 지역 이벤트에서 이게 순위별로 보상이 다르긴 한데요. 꽤 짭짤한 보상을 줘요. 마린드 많이 나오죠. 마린드 이게 판매가 되면은 솔란트를 많이 주거든요. 이게 가장 드리는 노력 대비 효율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연 던전입니다. 심연 던전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마린드도 나오고요. 몹 잡았을 때면 얻는 솔란트도 꽤 큼. 그래서 1시간 정도 사냥을 꽤 하면은 빡세게 하시면은 뭐 많게는 100만 솔란트 이상을 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정도. 그 심연 던전 하시면서 이제 좋은 건이 풍요의 뭐시게? 풍요의 사과인가? 열매가 있잖아요. 배틀패스에 보시면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풍요의 열매. 요런 것도 먹으시고 하시면은 30%의 효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솔란트를 많이 벌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거 3개 정도가 솔란트를 좀 노력 대비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. 혹시 솔란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